주머니가 없습니다. 안 계세요? 네, 아니, 불편하죠. 괜찮습니다. 아침부터 강의 듣느라고 애 많이 쓰셨죠? 네. 또 밖에 또 봄비가 아주 촉촉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강의를 들으러 오셔서 또 좋은 강의를 많이 듣고 또 저는 또 이제 오늘 하루 잠깐 시간을 내서 이제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뭐한 시간 뭐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제 애니어그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다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이제 우선 애니어그램의 본질적인 거 하고 또 애니어그램이 보통 9가지 성격 유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9가지 성격 유형이 어떤 건가 하고 대략 소개를 한번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애니어그램이 저기 지금 옆에 보시면 노란 그 플래카드가 있죠. 그 안에 보면 여러 가지 9개의 성격과 그리고 또 애니어그램의 그 도형이 주는 어떤 상징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애니어그램이라는 것이 성격 유형이기 때문에 어떤 뭐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혹시 주의할 게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잠깐 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안다면 적용을 어느 쪽으로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잠시 이제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항상 이제 저희가 이제 마음 공부를 한다 그러죠. 그리고 또 정신세계라는 건 항상 우리 정신 정말 그 마음 바탕을 늘 공부하고 저희가 탐구하는 그런 것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나는 누군가 하는 말을 물어보게 되죠. 그래서 이게 쉬운 말이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나라는 것, 또내 마음자리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저기 왜 상자각 같은 거 펼쳐보셨어요? 네모 높이도 있고 옆에 가로도 있고 세로도 있지만 그걸 펼쳐봤을 때 혹시 펼친 그림. 근데 우리 마음을 만약에 상자처럼 우리가 움츠리고 있었다고 할때 그걸 펼치면 어떤 그림이 될까? 그런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현대적인 감각에 맞춰서 이제 동양 쪽에서 온 어떤 지혜라고 볼수 있죠, 애니어그램이. 그렇지만 이거를 이제 현대적인 거하고 접목을 해서 그것이 이제 우리 마음을 이렇게 펼쳤을 때 또는 그 이제 펼친 그림을 더 이제 확장을 하게 되면 자부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의식의 확장이라든지 이제 그런 면에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혹시 우리 마음에 펼친 그림은 또 혹시 뭘까? 이런 이제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여러분 이렇게 앉으셨는데 자세도 우리가 체표 면적이 좁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웅크려드는 거죠. 좀 어깨를 한번 펴시고 가슴도 제대로 긴 펴시고 좀 양미간도 좀 펴시고 편안하게 잠시지만 저희가 들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에 대해서 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알것 같기도 하고 또 모를 것 같기도 하는 것이 내 마음이고 또 어떤 분은 내 마음이 뭔가 있을 거다 하고 뭐 빈집을 털러 들어갔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없었다. 빈집을 털러 들어간 그 도둑과 같은 것이 바로 마음이다.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애니어그램이라는 것은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또 나름의 우리가 지금 전략이라는 게 많이 있죠. 전략 회의도 하고 생에 대한 전략 또뭐 하다못해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에도 학습 전략 또뭐 놀이 전략도 있습니다. 또 그럴 때이 전략을 어떤 식으로 짤 것인가 우리가 직장에서 어떤 또는 가정에서 상사나 여러 가지 또 가족 관계에서 어려움에 부딪힐 때 우리는 삶을 전쟁이라고 얘기도 하고 또는 뭐 어떤 분은 정글이다. 삶은 아니야. 도깨비 같기도 하고 또 연극 무대가 바로 우리 삶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죠. 또 어떤 분은 마음을 소풍 온 거다. 우리 인생은 소풍 온 거니까 잠시 즐겁게 있다가 우리 그냥 가면 그뿐이다 하고 말씀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내 인생에 나는 뭐라고 얘기를 할 것인가? 인생은 뭐뭐다 하고 하는 것이 이제 말씀드린 이제 메타포거든요. 자기 나름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다가 보면 어느 선까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딱 부딪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인간관계에서 주로 갈등을 일으키는 모든 문제들은 내가 이제 만약에 저 사람이 내 쪽으로 이렇게 개입해 들어온다고 했을 때 내가 이 사람을 어느 선에서까지 카트를 하고 또 어느 정도로 용인해서 받아들일까 하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그래서
혹시 이제 어떤 관계에서 내가 혹시 살아남기 위해서 또는 사랑받기 위해서 또는 나 자신의 존재를 좀 이렇게 확 이렇게 남 앞에 보여주고 싶어서 이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죠. 그래서 내가 이럴 때, 내 자신을 혹시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 또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 이렇게 자꾸 다가오고 하는데 또 나에게 밀어붙이는데 혹시 나에게 이게 내가 이 사람에게 압도돼서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에 내가 원하는 존재로 사랑받고 싶으면 이제 뭐 사랑받는 존재로 또 내가 강한 강력한 힘을 구사하는 존재로 살아남을 수 있지 않 없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의 깊은 두려움들이 누구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애니어그램은 이제 행동 방식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각도를 어떤 식으로 어떤 사람은 공격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격이 세상의 방어다. 뭐니 우선 선제 공격을 하고 아주 그냥 적을 갖다가 있다 하면 그걸 아주 뭉갠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렇죠? 근데 또 어떤 사람 움츠리는 분이 계셔요. 세상은 굉장히 위험하고 조심하니까 조심조심 살자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공격형들은 대부분이 굉장히 경쟁적이고 세상을 그리고 굉장히 까다롭고 방어적이고 또 말하자면 이제 조작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대를 그 사람의 상대방의 입장이라든지 어떤 경험의 구조라든지 뭐그 사람의 감정이 어떻고 지금 현재 그 정신 상태 마음 상 이걸 헤아리지 않고 내 페이스대로 완전히 끌어올려고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우리 공격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움츠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움츠리는 사람들은 주로 머리형이나 아니면 이제 장형 중에 9번의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제 그런 분들은 주로 고집이 많이 세고 세상 일에 대해서 좀 초연한 듯이 이렇게 물러나 있지만 굉장히 고립적이고 어떤 때 보면 지루한 느낌을 들 때가 있고 또 굉장히 느린 것 같은 근데 굉장히 독립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의존적인 사람이 있어요. 의존적인 사람은 굉장히 어떤 그늘에 큰뭐 어떤 그틀 같은 데 있으면 가서 이렇게 쉬고 싶고 그 안에 안주하고 싶은 그런 욕구를 많이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비자발적이고 책임감이 부족하거나 뭐 자신감이 부족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애니어그램의 주로 목적은 뭐냐면 이렇게 내가 너와 나가 다르다는 거죠. 아홉 가지 유형에 보면 아홉 가지 이제 그 성격들이 다를 때 내가 그 각각 다른 성격과 강박과 가치관과 또 다른 신념과 또 다른 문화권에서 오고 이렇게 여자고 남자고 이런 구별이 되는 거에서 내가 어떻게 타협을 하고 또 어떤 선에서 내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우리가 조화롭게 어떻게 균형 감각을 이루면서 살수 있을까 하는 지혜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애니어그램입니다. 혹시 이제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누군가 하는 게 궁금 많이 하죠. 그리고 뭐그 새벽 이슬에 그 작은 물방울이 맺혔을 때도 우리가 어떤 분은 이제 수련을 많이 하신 분은 이제 우주적인 그 속삭임을 느낀다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가 막 이렇게 지하철 군중 속에 파묻혀 가지고 살지만은 거기서 내 존재하는 게 도대체 뭔가 하는 궁금증이 많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오늘은 이렇게 비가 오고 있지만 여러분 혹시 여름철에 더운 날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한 7, 8월쯤 되면 땅이 막 말라가지고 완전히 가뭄이 드는데 아주 가마솥 더위가 같은 것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항상 이 말을 통해서 오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과 청각과 그 촉각을 통해서 감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벌써 여러분들 머릿속에 뭔가 그려지실 거예요. 여름날에 그 무덥고 아스팔트 위에 열기가 막 올라오고 막 아주 그 찌고 바다 그땅 껍질이 완전히 말라 비틀어졌을 때그 감각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런데 공기가 이렇게 묵직하고 답답하게 느껴지는데 갑자기 어디서 폭풍의 전야처럼 고요가 이렇게 싹 트면서 잠시 후에 돌풍과 함께 그 고요를 내리치는 그 번개와 비가 쏟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어때요? 우리가 아, 비다 하는 생각이 들죠. 피할 새도 없이 잔때 같은 빗줄기가 쏟아지면서 드디어 우리가 아, 시원하다. 뭐 뭔가 이렇게 청량감 같은 게 느껴지고 우리가 해방감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많이 있지만 그 여름 소나기와 같이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고 우리 인생의 반전이 되는 게 혹시 없을까? 그런 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혹시 우리가 뭐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하지만 또 혹시 내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될수 있는 것이 혹시 없을까? 이럴 때 이제 이런 성격이라는 것, 또 성격에 대한 유형을 통해서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무언가를 알아보면서 이제 우리가 더 힘을 얻고 거기서 진짜 바른 자기의 길을 찾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거울을 한번 들여다보고 싶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진실의 거울이 만약에 있다면 내가 누군가. 그래서 거울이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죠. 뭐 당신 누구십니까? 하면 우리가 큰 소리를 땅땅 치고 자신만만하게 살아왔어도 가만히 보면 잘 산다고 했지만은 여전히 우리가 방황을 하고 있는 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를 찾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애니어그램의 여행이고, 그래서 우리가 내면 여행이고 홀로 하는 여행이라, 혼자 하는 여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궁금하시죠? 앞에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애니어그램은 숨은 과학이 들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애니어그램이라는 것은 이제 9가지 그라무스 애니어라는 그런 말에서 왔어요. 그래서 애니어그램과 그라무스라는 무게와 그림과 점을 나타내는 그 히라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이 애니어그램은 비전으로 내려왔어요. 한 2500년 전부터 그 근동 지방에서 번성이 됐던 게 이제 그것이 알려지면서 현대에 와서 이제 그루즈예프라는 분이 해서 이제 미국에서 건너가고 다른 뭐 여러 가지 연구소에서 이제 현대적인 그런 애니어그램으로 이제 다시 이제 탈바꿈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9가지가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 9가지 성격 중에 하나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 성격이 곧 우리가 나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성격은 나의 어떤 표면적인 의식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애니어그램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신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9가지 그림을 앞에 좀 보세요. 거기 보시면 이제 9개의 점이 있습니다. 맨 위에 9번이 있고 그 옆에 1번, 2번, 3번, 4번 쭉돼 있죠. 그것이 바로 에너지의 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9개가 그 9개의 에너지가 나오는 그 파장이 나오는 점이다. 그러면 그래서 거의 신의 사랑이 9개로 굴절되어 우리 내면에 그 신성의 빛을 밝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애니어그램의 본질에 대해서, 그럼 애니어그램이 뭔가 하는 거를 본다고 하면 우리 안에는 신성이 깃들어져 있죠. 우리가 인간이지만 뭐 인간이 동물적인 면하고 영과 혼이 들어있는 그런 결합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안에 신성이 들어있는데 이러한 것을 자신의 성격 속에 가두어 놓음으로써 자기의 본성과 멀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멀어지는 자아를 쫓기 위해서 자기의 성격 유형을 막 강화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어떻게 돼요? 내면의 그 균형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내 성격이. 그래서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착하는 게 뭔가, 이거를 나 자신과 일치하는 성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애니어그램은 이제 우주적인 본질과 일치하면서 자신의 소명을 이제 깨닫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그 무의식 속에는 인류의 그 단세포적인 것이 이미 다 기억 속에 들어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애니어그램은 그 속에서 이제 우리가 진짜 나의 모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거기 그 동그란 걸 보세요. 그 애니어그램의 그 도형의 상징을 보시면 원의 개념이 있습니다. 원이. 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이라는 건 전체를 의미할 수가 있죠. 전체를 의미하고 또 하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체를 보면 360도죠. 그죠? 근데 9개의 각자 자기 나름의 그 세상의 모형을 갖고 보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9가지로 나눈다면 어떻게 될까요? 각도가. 각자 한 40도 정도로 우리가 말하자면 전체의 피자로 본다고 하면 피자 한쪽을 갖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는 전략을 구사한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균형 감각을 이렇게 해서 하나의 그 원의 개념으로 봤을 때 360도의 전체적인 안목과 전체적인 시야를 갖고 있지 않고 그 한쪽에 그 작은 면을 갖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우리 강박적인 면을 왜곡을 하게 되고 된다는 거죠. 그렇게 왜곡을 하게 되다 보면 이제 그 안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의 개념은 이제 전체를 나타내고요. 그 안에 보면 삼각형이 들어 있습니다. 삼각형은 몇 번인 것 같으세요? 혹시 번호 아세요? 보시면 예, 3번, 6번, 9번이 들어가 있습니다.
삼각형은 이제 트라이앵글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요. 그런 삼각형의 원리라는 것은 피타고라스 학파에서 그 삼각형이라는 것은 우주 전체를 나타내는 기호로서 숭배되었습니다. 그래서 애니어그램은 에너지의 지점이 나오는 것이 세 군데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우리의 장 중심 또는 가슴 중심, 머리 중심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그 3이라는 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많이 갖고 있죠. 기독교나 그 어떤 종교적인 거에서 볼 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또는 성신의 개념도 들어갈 수 있고요. 또 유불선이라는 개념도 우리 동양 쪽에는 있죠. 천지인 사상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3에서 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원이란 전체의 개념은 이제 우리가 서클이라고 할 때 그 전체를 하나의 우주적인 만다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의 개념은 하나의 통합이고 하나를 상징하는데 나라는 존재는 전체지만 하나이고 또 홀로 떨어져 지내는 존재가 아니라 전체와 연결된 하나일 때 비로소 진정한 하나가 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하나에서 둘이 나오고 둘에서 셋이 나오니 곧 하나가 된다 이러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 안에 보면 화살표가 또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빨간 쪽으로 우리가 이제 애니어그램상에서 보면 그걸 긍정적인 방향, 부정적인 방향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성격에 긍정적인 쪽에 채널을 틀어놓을 수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라디오 채널을 어떻게 돼요? 그 신호를 갖고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조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니어그램도 각 유형마다 두 가지의 지점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활력을 줄 수 있는 지점, 아주 긍정적이고 자기에게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지점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지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쭉 고객 오늘 잠깐 볼 수 있으시고요. 그러면 이 애니어그램에서 본질이라는 것은 이제 그 깊은 무의식에서 나온다고 우리가 할 수 있죠. 그 우리가 의식층에는 보통 이제 그 집단 무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집단 무의식이라는 것은 인류 공통의 무의식이거든요. 근데 무의식 속에서 우리가 누가 부모가 안 가르쳐 주고 어떤 교육이라든지 어떤 환경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의 세포가 우리 엄마 뱃속에서 모태에서 형성될 때 이미 그런 것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을 우리가 뭐라 그러면 선내재되어 있다. 모든 지식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데 껌껌한 데 이렇게 가보면 어느 누구나 다 무서움, 두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밝은 데 가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빛을 따라가죠. 식물들은 어떻게 됩니까? 광합성을 빛을 따라 저절로 가죠. 그것처럼 모든 하나의 인간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지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부태할 필요가 없고 자연이 다 이미 우리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것이 인류 공통의 의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엄마 같은 걸 생각을 하면 어머니란 마더 하는 그런 말을 하면 언어를 초월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됩니까? 그 모성적인 거, 깊은 어떤 그 바다와 같이 우리를 포용해 줄 수 있는 것들의 느낌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무의식의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는 아주 그 의식적인 생활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것이 이렇게 이제 위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무의식층에는 보통 이제 부모로부터 전해 내려온 어떤 습관이라든지 또는 문화적인 거, 자신의 뭐 긍정적인 거든지 아니면 아주 부정적인 패턴이든지 아니면 이제 부모 때에서 최정화가 되지 않았던 그런 습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것 또는 집착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식 층 속에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의 내면에 감춰진 그 정화되지 않은 요소를 찾아낼 때 이제 우리에게 더욱 아는 것이 우리가 벌써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알고 하는 거하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거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그걸 찾아내서 극복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시면요. 여기서 보시면 1번과 9번, 8번은 주로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세뭉치로 에너지 센터를 얘기를 해요. 나라는 개념은 애니어그램에서는 유형으로 따집니다. 9가지 유형 속에 우리가 여기 배가 한 척 있어요. 배 한 척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좌편으로 이렇게 만약에 태평양 한가운데 배가 하나 떠 있어요. 이게 나라는 배예요.
그러면 나라는 게 우리가 쉽게 나라고 알고 있지만 이 나라는 사실은 어떻게 돼요? 전후 좌우로 봐야 됩니다. 태평양 한 바다에 하나의 떠 있는 배와 같은 것이 바로 나예요. 내가 바라보는 나가 생각하는 나도 있을 거고 우리 부모가 또내 남편과 또는 아내가 또 가정에서 바라보는 나도 있지만 회사에서 바라볼 수 있는 나도 물론 있겠죠. 그래서 전체 이 여러 가지 이게 데카르트적인 생각인데 이 모든 우리가 실제로도 압니다. 이 나를 관찰할 때 아, 태평양 한가운데 어떤 배가 떴다. 어디에 떴냐? 그럼 위도 경도하고 맞춥니다. 매트. 근데 우리가 또 계속 어떻게 돼요? 흘러갑니다. 그죠?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돼요? 변화하는 존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니어그램에는 이 화살표들이 왔다 갔다 많이 해요. 그럼 이 빨간 화살표도 있고 이제 이런 검은 화살 이게 헥사드라는 개념 우리 얘기가 됩니다. 변화한다는 거죠.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순환하고 나면 죽고 또 작다가도 커지고 우리가 낳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클 때가 있고 작을 때가 있고 뭔가 형성됐다가 때로는 우리가 그걸 완전히 과감하게 파괴시킬 때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혼돈이 즉 케오스가 정리된 뭐 어떤 세계가 될 수도 있고 완전도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것이 고정된 나가 아니라 그게 봐서 틀이에요. 그죠? 나라는 게 나다. 알 수가 없는 거죠. 나라는 거는 전후좌우로 볼수 있고 나는 계속 이걸 헤엄쳐 나가는 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건 아홉 가지 유형이 있고요. 또는 이제 애니어그램은 날개라는 개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어떤 본능에 대해서 본능을 가지고 움직이느냐 그런 세 가지 본능적인 측면도 있고 이런 거를 여러 가지 기초 과정 또는 심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심이라는 게 있어요. 애니어그램에는 세 가지 중심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사람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머리가 있고 가슴이 있고 배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단전이라 그러죠. 뭐 차크라니 단전이 뭐 하단전, 상단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단전적으로 많이 숨을 내립니다. 호흡을 조절하면서. 그런데 애니어그램에는 중심이 세 가지인데 이 배중심 또는 장중심이란 말로 하거든요. 근데 이 장중심 이게 뭐냐면 우리 배에 우리 밥을 먹어요. 그럼 밥을 먹으면 다 얼로 소화합니까? 위장에서 소화를 해서 에너지가 발생하겠죠. 그럼 우리 열도 나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첫째 그 밥을 먹는 에너지가 각자 가는 먼저 제일 먼저 가는 방향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밥을 먹으면 제일 장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배심이 세지겠죠. 먹으면 에너지가 우선 그쪽으로 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 배로 밀어붙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힘이 그쪽이 세니까. 또 어떤 사람은 밥을 먹고 소화를 시키면 주로 어느 쪽으로 가냐면 가슴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가슴에서 모든 에너지, 그러니까 가슴에서 나오는 에너지니까 어떻게 돼? 굉장히 정적이겠죠. 그죠? 다정하고 다감하고 심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또한 중심은 또 뭐냐면 머리의 중심이 있습니다. 이 머리의 중심들은 이제 머리 중심이라고 하는데, 뭐, 머리 중심이라 해서 머리가 좋고 나쁘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제 주로 머리에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잡생각이 많은 거죠. 계획을 많이 짜고. 뭐든지 심사숙고하고 이제 하지만은 이제 어떤 행동이 느리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어그램은 이제 중심을 세 가지로 나누고요. 이 성격 유형마다 또 이제 그 본능을 따라가서 움직이는 게 있고 이 나라는 것이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어제와 나와 오늘과 나 10년 전의 나와 어릴 때 나와 모습이 달라지고 있지요. 나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따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모든 이제 그 우리가 빙산의 일각이라 그러죠. 지금 우리의 보통 의식층들은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8번으로 살았다. 근데 8번으로 살자 보니까 너무나 환경이 어렵고 또 나가 적응을 해야 할 방향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들어서 오늘날 나를 형성한 것이 바로 여기에 내가 있어요. 내가 뭐 30대일 수도 있고 40대일 수도 있고 50대일 수도 있고 뭐 60대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타고나기는 8번이지만 여러 가지 그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 나름의 어떤 의미 있는 사건이 마람들이 있겠죠. 남에게는 아무 상관없지만 나에게 어떤 정서적으로나 아니면 육체적으로나 아주 사회적 여러 가지 어려움 또는 감동을 주는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한 번씩 왜 나이테처럼 한
한 번씩 커플을 입는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수련을 하거나 하시는 분들은 옷을 벗어라 그러는데 그 옷이 뭐냐면 나름대로 이제 살다가 보니까 굴절을 하는 거예요. 나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이걸 이제 이 본질의 개념은 우리가 뭐 보나 또는 뭐 지나 또는 뭐 빛의 존재, 뭐 참나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불변이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다 이렇게 여러 가지 왜곡이라든지 어떤 거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 이게 많은 걸 입을수록 우리가 어떻게 돼요? 본질과 많이 멀어지겠죠. 들어가려면 어떤 사람은 이제 수련을 통해서 또는 어떤 각성에 통해서 막 이렇게 들어가신 분도 계시고 들어가려면 여기에서 어떤 거부 지점이 있습니다. 거부하고 자기가 살아온 어떤 익숙한 패턴이 있거든요. 내가 늘, 그러니까 난줄 알고 열심히 사는데 관찰을 잘 안,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여 안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여기 이제 우리가 그 기저선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 기저선을 뚫고 들어갈 때 힘들다가 다시 이제 뭐 이게 굴절했다 다시 이렇게 되면 자기 본질을 찾아가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것이 이제 그 우리 강박이라는 게 뭐냐 그렇게 봤을 때 이런 거를 찾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애니어그램이라 이렇게 보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의식이라는 것이 주로 이제 그 어떤 붕괴될 때 의식층이 붕괴되는 거. 여기는 내가 익숙한 패턴으로 살아온 거예요. 늘 생활하고 하는 게늘 몸에 익다 보니까 이게 난줄 알고 살고 있지만 사실은 깊은 이제 수련을 하거나 좀 자기가 각성이 되고 자기에 대해서 늘 관찰하셨던 분들은 좀 뭔가 그래도 잘 산다고 살았는데 뭔가 찜찜한 거가 있다든지 뭔가 행복하지 않다든지 열심히 누려보고 열심히 살아봤지만 뭔가 만족이 안, 이런 마음들 바탕에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이거를 깨트리는 거. 이게 이제 붕괴적인 거. 붕괴를 한다는 게뭐 어떤 뭐큰 걸, 마음에 있는 어떤 자기 안에 있던 모든 거를 이제 이렇게 붕괴를 한다. 이게 기저선이라 그래. 늘 여기서 넘어갈 때 우리가 굉장히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니어그램은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 9가지 수준을 갖고 있고요. 이제 이 수준에 따라서 이제 사람이 행동하는 게다 따라 있고, 그리고 이제 애니어그램은 어린 시절의 유형에 찾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지금의 나는 어떻게 돼요? 이미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문화적인 척도, 또 남이 외부에서 나에게 요구하는 어떤 것들, 또 나의 교육, 환경, 뭐 이런 거에 의해서 많이 덧입혀진 나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애니어그램은 주로 아주 어릴 때, 3살, 4살, 그런 아주 어릴 때 유아적인 그런 개념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애니어그램의 그 유형을 한번 볼게요. 애니어그램 유형을 보시면, 1번이 있습니다. 1번, 2번, 이제 3번, 4번 그런 쪽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중심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이 하단전 쪽에 많은 에너지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밥을 먹으면 주로 어디로 갑니까? 배 밑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장이라는 걸 아시죠? 내장 속에는 많은 장기가 들어있어요. 위도 있고, 창자도 있고, 많은 소화기관을 갖고 있는데, 이 소화기관이라는 것이 우리 먹으면 다 굉장히 질긴 거죠. 그걸 다 소화시키고, 부시고, 흡수하고 하는 거니까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곱창 같은 거 잡숴 보셨죠? 질깃질깃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질기고, 그걸 요리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요리 방법이 또 따로 있죠. 맛있게 하는 요리 방법. 근데 이 장이 굉장히 질기고 톡한 느낌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 중심 하면 조금 어감이 이상해서 내장 중심이란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자를 이렇게 띄워버리고 어감이 안 좋으니까 장 중심, 장 중심 하는데 이장 중심 사람들은 이제 주로 겁이 없고요. 굉장히 지배적인 욕구에 많이 시달리는 사람들이에요. 주로 이제 애니어그램에서는 요맨 위에 보시면 8번, 9번, 1번의 에너지에 나오시는 분들이 주로 장중심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본능적인 어떤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지배욕이 있고 주로 이제 장중심 사람들이 시달리는 게 지배적인 욕구에 많이 시달리거든요. 이제 이렇게 우리 골격을 갖고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골격은 뭐냐면 이렇게 딱 봐도 어떤 분은 단단하게 느껴지는 분이 계세요. 밥을 먹으면 주로 에너지가 뼈로 갑니다. 그러니까 뼈가 튼튼해. 작아도 다부지고. 눈빛이 어때요?
초롱초롱하고 눈으로 사람 한번 뚫어보면 어떻게 돼요? 괜히 겁을 먹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장중심 사람들은 굉장히 도전적이라고 할 수 있죠. 말을 해도 굉장히 단호합니다. 하면 하고 말면 말고 그러니까 막 밀어붙이죠. 그러니까 남들에게 보면 굉장히 도전적인 안색을 하고 있고 어디를 가도 겁먹는 법이 없어요. 누가 와서 나를 좀 건드려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깊은 무의식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하철을 타면 어때요? 지하철을 막 타죠? 탔을 때 자리가 텅텅 비었어요. 근데 아무도 안 탔는데 공간이 넓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딱 와가지고 내 옆에 붙어 앉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순간적으로 뭘 느끼세요? 네? 겁나세요? 장중심은 왜 내 옆에 붙었지? 화가 팍 올라옵니다. 다르죠? 선생님은 이제 장중심은 아니신 것 같고. 그러니까 느낌이 겁난다. 이 사람이 나를 해를 끼치지 않을까. 낯선 사람이 다가오는 거에 대한 겁을 갖고 계시는 거고, 장중심은 우선 화가 납니다. 기분 나쁘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거의 올라오는 것들이 중심들이 주로 본능적인 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의식으로 뭐 지식을 했다. 그래서 애니어그램이라는 게 굉장히 편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면 뭐 배웠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고 여자, 남자, 문화적인 거 전혀 안 따지고 그냥 나가 누군가 하는 걸 찾는 거기 때문에 탔는데 누가 다가오면 장중심은 어떻게 화가 확 올라옵니다. 어떻게 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내 옆에 붙었나 이런 생각이 막 듭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의 어떤 영토 개념이 있어서 그래요. 강아지들이 어떻게 돼요? 소변을 보면 자기 영토의 표시를 하죠. 그런 본능적인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장중심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만사를 어떤 식으로 보겠습니까? 굉장히 내 영토 개념이 강해요. 마음의 영토죠. 아니면 뭐 정신적인 거. 집에서도 항상 자기 영토, 가까운 가족이라도 내 부인이라도 내 영토를 침입하고 들어온다 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가고 불같이 화를 내고 그러다 보니까 말이 굉장히 단호하고 어디를 가도 겁먹는 게 없고 단단하고 뭐 좀 건드려봐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얼마나 센 말을 갖고 있는지 너희들에게 한번 보여줄게 하는 그런 느낌을 막 갖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8번, 9번, 1번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감정 중심이 있어요. 감정 중심은 에너지 센터가 주로 심장에 있거든요. 심장은 뭐냐면 어떻게 되면 피를 공급하는 거죠. 동맥과 정맥과 많은 거를 해서 펌프질을 해서 온몸에 우리 에너지와 피와 이런 걸 공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심장 생각하면 어떠세요? 하트잖아요.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얼굴 인상은 어떻게 돼요? 관상도 달라집니다. 인상도 동글동글하고 귀염성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비가 옵니다, 여러분. 가슴형들은 그냥 비가 온다 하면 가슴이 그냥 무너집니다. 아, 아깝다. 꽃이 다 질 텐데 하는 것부터 생각을 하면서 그냥 눈물이 납니다. 뭐 말로 표현해서가 안 되고 글로 표현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 감정을. 그런데 또 가슴이 뭉클하고 뭐 어떤 그런 것을 많이 느껴요. 여러분 달빛이 쏟아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벌써 가슴형들은 뭉클하게 올라오는 게 있어요. 이게 감정 중심이 굉장히 센스티브하고 굉장히 따뜻하고 온감을 느끼게 해주고 남을 잘 잡아줘요. 접촉하고 어깨 두드려주고 다정하고 따뜻하고. 근데 이 사람들이 주로 관심사는 뭐냐면 나한테 우호적이냐 아니면 적대적이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확 달라져. 내가 좋아하면 그냥 따라가는 거야. 화장실도 같이 따라갑니다. 친구 따라 어디로 갑니까? 강남 갑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일부에서도 중요한 것이야. 그래서 그런 분들은 주로 이제 감정 중심이고 순환기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로 이제 관심사들이 좋은 인간적인 이미지 거기에 많이 매여 있어요. 그리고 안테나가 주로 바깥에 많이 가 있습니다. 근데 정작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것이 바로 감정 중심 사람들이에요. 나를 표현하라면 내가 뭔지 몰라요. 나라는 거하고 거의 감정하고 동일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항상 허전해요. 근데 따뜻한 사람인 것 같은데 혼자 있을 때는 공허감과 무력감 이렇게 시달리죠. 그런데 이제 머리 중심 사람들은 어떨까? 밥을 먹으면 주로 에너지가 어디로 갑니까? 머리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이버 시뮬레이션이라고 그러죠. 머리로 모든 거를 구도를 잡고 아주 그 관찰하고 분석하고 비교하고 막 대조합니다. 지금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또 이게 어느 정도 이걸 주로 이제 머리를 통해서 가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고 나쁜가는 관련이 없고 주로 머릿속에 계획 짜기에 많이 바쁩니다. 잡념이 많고요. 항상 눈 시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 가슴형들은 좀 촉각적인 사람이 많아요. 손도 잡아주고 안아주고 그러니까 하루라도 안아놔주면 어떻게 돼요? 막 서럽고 배신당한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은 막 느낌이 올라오는 데에 반해서 머리 중심 사람들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굉장히 객관적이고 차분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굉장히 냉정하게 보이죠. 안경 너머로 눈빛만 어떻게 돼요? 바짝바짝합니다. 지금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머령들은 저를 잘 관찰하고 계실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할까? 애니어그램이 뭔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분들이 주로 겉은 굉장히 확실합니다. 용이 주도하고 뭐를 말해도 아주 조직적으로 논리 정연해. 말은 없지만 다 알고 있어요. 지난 여름에 일어났던 일도 다 알고 있고 뭐든지 다 알고 있지만 말을 안 합니다. 관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주로 이제 그 중추신경계가 많이 발달됐다 그래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제 애니어그램을 하다 보면 워크숍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워크숍에서 내가 어느 중심에 속하는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슴 중심 사람이냐, 아니면 머리 중심 사람이냐, 아니면 장을 쓰는 그런 장 중심 사람이냐, 이걸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평소에 내가 어떤 갖고 있는 자기 내적인 상태를 좀 관찰하는 게 많이 필요해요. 그걸 우리가 심상이라고 그러죠. 내가 나라고 알고 있지만, 나의 배가 지금 태평양 바다를 막 헤엄쳐 이렇게 가고 있어요. 운전해서 가는데, 어느 방향이냐, 미국 쪽이냐, 아니면 섬 방향으로 가고 있냐, 아니면 지금 내가 침몰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뭐 이런 거를 한번 따져보는 그런 내적 심상에 대한 자기 관찰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자기 내적 상태를 관찰한다고 하면, 이제 주로 이제 워크숍을 저희가 애니어그램을 할 때, 나를 아는 과정 속에서 알다가 보면 주로 이제 내 지배적인 감정이 뭔가를 한번 알 필요가 있겠죠. 뭔가 나에게 주로 느껴지는 감정들이 뭔가 나에게 슬픔이냐, 아니면 분노냐, 아니면 뭐 외로움이냐, 아니면 나에게 뭐 어떤 분들 사본이나 이제 이런 가슴형 사람들은 원인 모를 아주 굉장히 짙은 그 외로움, 어떤 절망감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또 이제 장형들은 주로 분노에 많이 시달리고 머리형들은 주로 공포의 감정에 많이 시달려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된다. 대처, 뭐니 뭐니 어떻게 돼요? 정보, 알고 소화할 때 내가 비로소 세상에 어떻게 돼요? 존재할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인정받고, 사랑받고, 내가 나름의 생존을 할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런 내적 상태를 관찰할 때 나의 지배적인 감정이 뭐냐? 또, 어떠한 신념과 가치관을 갖고 있고 사는가, 그걸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또, 내가 만약에 종교가 있다면, 내게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존재가 나에게 주는 의미는 뭔가, 이런 것도 한번 관찰해 볼 필요가 있겠죠. 나라고 볼 때. 또, 이런 어떤 감정, 어떤 가치관, 신념, 뭐 이런 것들이 과연 어디에서 오는가. 보통은 이제 마음에 자기가 느끼고 있는 익숙한 기저전 상태가 있어요. 베이스라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자기 마음에. 거기까지 편안한데 거길 넘으면 굉장히 불편해지는 느낌을 많이 갖고 있게 됩니다. 그게 이제 바로 무의식이 주는 우리 몸에 주는 신호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감각을 평소에는 더다두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거의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결정으로부터 온 현재의 난가, 또 그것들이 또 최근에 형성됐던 건가, 아니면 충격을 받아서, 아니면 어릴 때 뭐, 또 이런 게 있겠죠. 우리 역할 모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나라고 구성되고 있는 내가 태어날 때보다 약간 변형됐다 말이죠. 그러면 그게 누구를 모델로 해서 온 건가? 부모인가? 아니면 할머니였나? 아니면 아버지였나? 아니면 부모도 없고 아무도 없었을 때 어떤 이상적인 어떤 책 속에서 보는 어떤 뭐 영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종교적인 신념에서 나오는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 종교적인 거, 뭐, 이런 거에서 온걸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모나 그 조상의 습관적인 패턴에서 온 것인지, 이거 이제 그런 걸쭉 관찰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게 깊은 무의식 속에서 온 건지, 아니면 내 겉에 표면 의식에서 온 건지. 그리고 이왕이면 이런 것도 한번 나를 관찰해 볼때좀할 필요가 있겠죠.
이것이 내 감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안정적인가? 안정적인 건 좋은 거죠. 근데 안정적인데 느낌을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지루한 건 살아있는 건 아니죠. 진정하게 이제 내면 쪽으로 많이 이렇게 우리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마음에는 평화로움이 있는데 그냥 단순한 뭐 가만히 있어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 속에서는 굉장한 어떤 생동감을 넘치는 그런 생기가 많이 가득 있는 그런 평화로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평화로운데 지루하다. 그건 좀 아니죠. 그런 것처럼 내 느낌이라는 걸 한번 쭉 관찰해 볼때 이제 마음 수련들을 많이 하신 분들이시니까 제가 볼때 안정적이고 내 느낌이 조화로운 것이었는가 이것이 또 불안정한 건가 아니면 어떤 감정이 느낌이 쭉 있는데 일관성 있는 건가 좀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우리 속담에 어떻게 돼요?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모난 돌이 정 맞으니까 뭐라 그러죠? 조심해라 얘기를 합니다. 조심해라. 나서지 마라. 나서면 다친다. 그저 조심하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이제 움츠리거나 의존적인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공격형들은 어떻게 되냐면 아 그래? 맞으면서 어떻게 돼요? 철나고 맞으면서 성숙하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나에게 어떤 고통이라든지 나를 깎아내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 새로운 어떤 모티브가 돼가지고 그걸 자기 거를 화하고 뭔가 어떤 성공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도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떻게 어떤 사람은 또 변화하는 게 어렵다는 분들 계셔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 변화가 어렵다는. 근데 이제 이 변화에도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애니어그램에서는 긍정적인 방향과 부정적인 방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중심을 아까 세 가지로 말씀드렸죠. 장중심과 가슴 중심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그런 거. 내 내적 상태를 어떤 식으로 관찰해 들어가는가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애니어그램은 주로 이제 9가지 유형과 2가지의 날개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9번이야. 그죠? 9번이다. 또는 내가 6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8번, 9번, 1번은 장 중심 사람들이고요. 2번, 3번, 4번의 사람들은 가슴 중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5번, 6번, 7번의 사람들은 머리 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어떻게 세 개씩이냐? 그거는 이제 중심의 뿌리가 하나예요. 근데 나오는 잎과 가지가 다 모양이 틀리지만 또뭐 가치관이 틀리고 거기에 약간 변색이 되고 옷이 다르게 입혀지고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 뿌리가 하나라는 거죠. 보통 이제 8번들은 강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인데 9번들은 평화를 추구한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애니어그램은 굉장히 부정적인 접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평화라는 것이 진정한 평화가 아닐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9번의 평화라는 거는. 그래서 이제 유형이라든지 날개의 화살표를 보는데, 그러면 애니어그램과 건강 같은 건좀 어떨까?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죠. 그러면 애니어그램을 성격 유형하고 나의 건강이라든지, 내가 어떤 그 몸과 마음이 하나가 조화를 이루어서 건강에 산다면 혹시 그게 뭘까? 하는 생각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분노를 느낀다든지 평소에 그 내적 상태를 잘 관찰을 해보셔야 돼요. 꼭 애니어그램이 아니더라도 많은 이제 심리 프로그램 또는 어떤 마음 수련 뭐 이런 걸 하실 때라도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관찰해보면 자기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가. 지배적인 감정. 예를 들어서 분노를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슬픔. 아니면 불안. 또 아니면 상처. 깊은 걸 내가 계속 나를 어린 시절로 계속 탐구해서 들어가 봤더니 그 안에 나의 어떤 상처가 있더라. 또 나에게 어떤 죄책감이 있더라.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네가티브한 이모션이라고 그러죠. 부정적인 정서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가지면 주로 이제 마음, 우리가 몸과 마음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자기의 어떤 그 제한적인 결심. 아,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뭐 어떻게 뭐 해야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뭐 강해져야 된다. 아니면 내가 너무 외로웠기 때문에, 외로움에 찌들렸기 때문에 나는 남에게 잘해줘야지.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 하면, 또는 뭐 나는 어렸을 때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잘 살아야지. 뭐 이런 그런 결심을 했을 때, 어떤 제한적인 결심을 했을 때는 자기의 성장과 건강을 가로막고 굉장히 죄악하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자기 그 정보를 갖고 있어요. 우리 각자 갖고 있는 거. 우리가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 들어가면. 그런 이제 에너지 장애 이상으로 육체의 질병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이상이 육체의 질병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인체가 주로 이제 에너지가 많이 존재하는데 어느 부위에 이제 에너지가 정체가 되면 그 부위에 혈액이 이제 원활하게 순환되지 않기 때문에 백혈구라든지 항체가 잘 부족해서 이제 뭐 면역력이 떨어진다 이래요.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가 에니어그램을 하기 전에 도입 부분엔 주로 마음 상태를 많이 관찰하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지배적인 감정을 시달리는가. 장형들은 주로 분노에 많이 시달려요. 왜냐하면 장형을 하면 장중심 사람들이니까 막 세상을 막 밀어붙이고 하면 하고 말면 말고 뭔가 막 불도저처럼 밀어붙이고 가서 부딪히고 막 가서 뭐 이렇게 깨지고 거기서 다시 일어나고 뭐 이런 것 같아서 세상을 아주 흥미롭고 아주 자기 뜻대로 할것 같지만 사실은 장형 마음 같은 밑바닥에는 뭐가 있냐면 분노가 많이 사로잡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세상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호락호락 되지 않습니다. 내 기분은 뭔가 쥐고 흔들었으면 좋겠어. 모든 사람들을 다내발 밑에다 두고 내 말을 듣게끔 하고 싶은데 세상에는 어떻게 돼요? 나름의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도덕이 있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뭐 이런 말을 자꾸 해요. 제재를 가하게 되기 때문에 또 우리가 또막 여러 가지 들어가죠. 아무리 장형이라도 그 안에 신념, 또막 교육, 뭐 우리가 예를 들어 가벼운 걸 얘기하면 에티켓부터 시작을 해서 또 무슨 어떤 질서 막뭐 도덕관 이런 게 들어가니까 뜻대로 안 되다 보니까 항상 마음속에 분노가 폭발해요. 그런데 이 머리형들은 주로 어떻게 되냐면 관찰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마음에 두려움이 많고 그 공포가 굉장히 커요. 그럼 분노와 공포하고 거의 같은 정서예요. 그러니까 장형 보고 너무 설치지 마라 그렇게 하는 것도 어렵고 또 머리형 보고 너무 두렵기 때문에 뭐 이런 말 하기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애니어그램은 이런 정서를 과연 타당한 정서냐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그걸 이제 제거하고 여러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다양한 도구와 또 워크숍과 또 내가 어떤 감정을 어떤 식으로 대처를 했을 때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 길 안내를 하는 거죠. 그런 거를 통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도록 우리가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건강에도 가만히 보면 불행신념, 불행한 자기 나름의 신념을 갖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깔려 있어요. 거의 무의식에 세련하기 때문에 의식 속에 자기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뭐 비만이다 그래서 날씬해져야 하지만 뭐 한다 하지만은 우리가 먹는 동안에 그왜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애정이 좀 충족이 되는 허전한 마음 우리가 허전하면 좀 입이 궁금하다 그러죠. 먹고 싶은 애정이 충족이 되고 뭔가 만족감을 주는 그런 느낌을 있기 때문에 그게 해결이 안될때 아니면 해결이 되거나 그 이상을 그 감정을 또난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걸 넘어서는 것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그 버릇이 안 고쳐집니다. 비만도 그렇고 우리가 가까운 그 일상생활에서 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렇게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들죠. 또 그리고 어떤 분이 가난해서 벗어나야지 하지만은 그것이 빙산의 일각의 그 의식에서 그리고 열심히 일해야지 내가 이제 아침 저녁으로 뭐 열심히 노력하고 해서 해야지 뭐 이렇게 하지만은 이제 그런 게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체감이 그 깊은 무의식 뿌리 속에 이제 그런 것이 쭉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의식에서 그걸 조절하려고 해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무의식 쪽에 들어가 있는 거. 무의식은 사실은 굉장한 보고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의식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그 집단 무의식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선내재적인 지식 속에는 이미 감정이 들어 있거든요. 어두움을 느끼면서 우리가 두려움을 자연히 느끼잖아요. 우리가 밤에 불이 다 꺼지는데 혼자 걸어간다고 하면 자기도 모르게 등골이 오싹한 느낌이 올라오고 두렵다. 뭐 엄마를 쫓아가는 그 느낌, 어머니를 보고 또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느낌들은 거의 본능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무의식에서 차원에서 일어나는 건데 우리가 주로 갈등을 일으키는 분은 뭐냐면 의식과 무의식의 충돌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겉으로 의식의 층에 있는 건 어떻게 돼요?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어떤 학습 수준, 또 내가 가치관, 뭐 신념, 나의 뭐 어떤 무슨 생각, 뭐 이런 도덕관념, 뭐 이런 것들이 얽히고 또 부모들의 생각이 주입된 거, 뭐 여러 가지 얽혀 있는 것이 나의 의식층이라고 하면 깊은 무의식에 들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돌을 잘 일으켜요. 겉은 내가 건강해져야지, 아니면 또 내가 굉장히 뭐 어떤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어떻게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깊은 무의식 밑바닥에는 아이고 너무 이기적이냐 이런 게 깔려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충돌을 일으키고 내 안에 내가 어떻게 돼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 안에 내 많은 것들 하나의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것. 내 성격을 파악을 하고 내가 아홉 가지 성격 가운데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 이런 걸 보면서 거기에 의식과 무의식에 혹시 그 이제 상반된 것들끼리 싸우는 거죠. 그것이 많이 심하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구별된 파트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분화라고 하는데 그런 개념들이 많이 갈등을 일으키면 정신적인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 분열증 같은 거, 정신 분열 같은 것도 일종의 몸과 마음의 자기 안에 있는 그 대립적인 그 신념들이 많이 아주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충돌을 일으킨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이제 흔히 그걸 쉽게 얘기할 때 정체감에 맞지 않는다 그래요. 그런 것들, 이기적인 욕망이기 때문에 아, 내가 뭐 나만 너무 저거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이 갈등을 일으키고 어떤 이 사람은 좀 2번 같은 사람들 마음 밑바닥, 2번이 가슴형이거든요. 좀 보세요. 2번, 3번, 4번들이 가슴형인데 2번들은 주로 마음 밑바닥에 남을 돌보는 거에 대한 굉장히 가치를 많이 부여해요. 그래서 자기가 밥 숟갈로 먹어서 자기 혼자 못 먹을 때는 잘안 넘어가. 걸리는 사람이 많아요. 부모도 걸리고 고생하는 부모. 이라크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제대로 밥을 먹을까 하면서 가슴이 뭉클해지고 막 그러기 때문에 밥을 먹어도 편하게 먹질 못해요. 마음이 막 끌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이 계시는 반면에 또 다른 가슴형이라도 남을 돌보는 것보다 내 자신 돌보는 게더 낫지 하는 우리가 볼땐 이기적인 욕망이라고 하지만 그 마음 밑바닥에 그런 신념이 깔려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우리가 이제 볼 때, 넌좀 협조 좀 해라. 회사나, 가정에서나, 이제, 동료들끼리도, 넌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겉은 그렇지만, 그 깊은 무의식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이제, 또 뭐, 인색하다, 까다롭게 군다는 거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뭘 해줬을 때, 내 모든 걸 잃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어요. 알수 없는 까닭 모를 두려움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주로 이제, 5번이나, 6번이나 뭐 이런 분들은 뭔가 잃을 것 같은 두려움 또 내가 그러니까 뭘 자꾸 채우려고 해요. 그 채우려는 것이 뭐냐면 이제 장형들은 이제 배심이 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뭘 밀어붙이고 뭐 가서 좀 뺏는 기분으로 살지만 이 머리형들은 그게 잘안 되기 때문에 주로 안다는 거를 이제 많이 알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돌다리도 두들겨야 되고 가던 길도 다시 가서 사전 연습을 해봅니다. 이 제대로 가고 있나 안심이 안 되고. 또한번 생각, 뭐든지 자기 나름의 답이 나와야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겉으로, 야, 좀 빨리빨리 좀 행동해. 이래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깊은 무의식 속에 깔려있는 것이 치유가 되거나, 현재 의식 갖고 있는 거하고 무의식이 같이 그 안에서 대립적인 것들이 같이 통합을 이루고, 거기 나름대로의 어떤 좋은 거를 창조해낸다 그러죠. 우리가 그걸 새 운명 창조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이제 우리가, 자기 자신이 통합을 이루면서, 새로운 것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애니어그램이라는 것은 이제 메타포적이다.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게 하고 나와 이웃이 다르다는 것을 서로 인정하는 결과를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내가 어디 있는가, 나의 좌표가 지금 어디 있는가 이거를 보게끔 해주고요. 우리가 이제 그 결안에는 무정란과 유정란 있는 거다 아시죠? 주로 이제 어떤 분은 싸도 그걸 먹으면 살이 안 찐다. 그래가지고 유정란을 많이 잡수시는 분도 계셔요. 그러면 유정란과 무정란의 차이는 뭔것 같으세요? 생명이죠. 그렇죠. 겉은 다 멀쩡합니다. 색깔도 똑같고 크기도 똑같아요. 그런데 생명으로 태어나 이제 암탉이 20일 동안 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생명이 태어나면 뭐가 됩니까? 병아리가 되죠. 그래서 생명으로 태어나는 건 유정란이고. 또 아닌 것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썩어버리죠. 아무리 품어도 썩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도 겉은 멀쩡하지만 우리가 그 본질적인 걸 잃어버렸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 꽃도 어떻게 돼요? 꽃이라는 것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꽃이 예쁘고 아름답지만 꽃에 우리가 뿌리를 잘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죽죠. 그것처럼 우리가 유정란과 무정란의 관계처럼 그것이 우리가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어느 번호든지 아홉 가지 번호와 어떤 중심 속에 나겠죠. 우리가 뭐 찾고 못 찾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럴 때 나의 본질적인 거하고 연결됐을 때 나는 어떻게 될까요? 마치 불 만난 뭐 같아요? 고기 같고 시냇가에 심어진 큰 나무처럼.
때도 완벽을 추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은 내가 청소를 완벽하게 해야 되겠다 하면 청소를 어떻게 하냐면 아주 거의 아주 뭐 이렇게 해도 먼지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또 내가 공정에 매여서 완벽해야 되겠다 하면 그 사람은 이론의 오차도 안 내고 또 결벽에 대해서 내가 완벽하게 해야지 하는 강박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예를 들어서 가계부를 맡기다니 회사의 회계장부를 맡겨도 거의 이론의 오차를 안 냅니다. 굉장히 완벽하게 깔끔하게 하겠죠. 그리고 청소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관계 속에서도 뭐 어떤 걸 배분해야지 뭐 나눌 때도 공정하게 나눠야지 하면 아주 뭐 그대로 부자든 가난하든 누구에게든 똑같이 나눠주는데 그 나눔이 나름의 완벽이라는 거죠. 공산주의적인 그런 어떤 사고방식은 어떻게 돼요? 누구나 가난하든 부자든 건강하든 똑같이 배급을 주는 것처럼 주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가난한 사람이 더 주고 뭐 한 사람에게는 덜 주고 뭐 이런 어떤 유연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 일본들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이렇게 옳고 공정하고 완벽한 틀을 갖고 사니까 난 세상이 어떻게 돼요? 사랑받을 거야 하는 전략을 쓰는 거예요. 그래 안 했을 때 굉장히 마음에 불안감 또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로 얘기할 때는 공정과 정확한 틀을 들이대면서 항상 내가 옳지 하는 거로 세상을 많이 살아가요. 그러면 또 장형 중에 8번이 있어요. 8번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굉장히 강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뭐로 보냐면 정글로 봅니다. 정글은 어때요? 어떠세요, 정글은?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거지 않습니까? 내가 먹히지 않으면 내가 먹지 않으면 내가 남에게 먹히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돼요? 나의 생존 전략은 굉장히 강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힘과 제어력을 바탕으로 어떤 권력, 통제력을 막 구사해요. 그러니까 8번에게 만약에 8번은 어떤 감정을 누구한테 이렇게 해도 전혀 감정을 개입하지 않고 그냥 막바로 그 사람의 약점도 막 찔러줘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도 뭐 자기가 어떤 너무 상처를 주지 않나. 이제 가슴형 같으면 내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상처받지 않나. 이런 걸 많이 느끼지만 장형 중에 8번이나 이런 사람들은 주로 이제 그런 걸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굉장히 호전적이고 과격하고 투쟁을 바탕으로 우뚝뚝하고 거만한 이들이 상대에 겁을 주면서 맞서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부부싸움을 했다. 아니, 부부싸움이 아니고 싸움을 했다. 누가 장총을 갖고 오면 어떻게 될까요? 9번은, 아니 8번은 더 큰, 대포보다 더 큰 기관단총을 갖고 와서 쏜다. 안진되는 거죠. 끝까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8번에게 누가 어떤 잘못을 했다 하면 어떻게, 끝까지 쫓아가서 그 사람을 벌을 주고 완전히 어떻게 될까요? 아주 뭐라 그러나, 밀어붙이고 상처를 주고 싸움을 합니다. 맞짱을 뜬단 말 아세요? 끝까지 어린아이도 이 8번들은 주로 이제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고요. 왜 마음 밑바닥에 그 강함을 많이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굉장히 무뚝뚝하고 거만하다고 볼 수 있죠. 겁을 주면서 맞서요. 그 반면에 이제 9번이 있습니다. 장형 중에 이제 9번이 있는데 이 9번들은 중재자예요. 큰 나무 같고. 이 사람들 뿌리는 이제 1번이나 8번이나 9번이나 같은 그 장의 힘을 쓴 하단전의 힘을 많이 쓰고 배짱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구조예요. 거기서 세 가지의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갔다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제 9번들은 평화로움을 추구하고 항상 타인의 욕구와 열정을 많이 헤아려요. 9번 좀 보면 편안하고 큰 나무같이 근데 뭐 다정하게 해주지는 않는데 그냥 있는 자체로 편안함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항상 볼 때 객관적이고 전체적인 입장을 많이 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애니어그램 그 그림을 한번 보세요. 1번부터 쭉 가면 9번들한테는 이래요. 1번부터 뭐 마음을 다 압니다. 9번들은. 1번 마음도 알고 2번 마음도 알고 3번 마음도 알고 굉장히 전체적인 거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9번은 정작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뭘 하는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어떤 취사 선택이라든지 어떤 걸 하려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9번들은. 그러니까 긍정적일 때는 그냥 편안함을 주고 말도 별로 없고 뭘 하마 움직일 때는 어떻게 돼요? 느리고
굉장히 부정적일 때는 굉장히 멍하고 무심하고 굉장히 애매모호하다 하는 느낌 이런 걸 많이 줍니다. 갈등을 많이 회피하고요.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가수명을 한번 볼게요. 가수명들은 주로 2번과 3번과 4번이 있습니다. 2번은 이제 조력자라고 하는데 2번들은 주로 세상을 모든 어려움을 사람들의 문제로 보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장형들은 어려움에 부딪히면 어떤 각도를 보냐면 어떻게 봅니까? 장형들은 주로 이제 어려움에 부딪히면 그 일의 문제를 봐요. 일 자체로 자체가 잘못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 가수명들 중에서 2번들은 세상을 뭐로 봅니까? 다 사랑으로 도배하고 싶은 사람들이고 이 세상을 다 사랑, 우정, 뭐 가족 예, 뭐 이렇게 따뜻함으로 도배하고 싶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려움은 뭐냐면 저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라준다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껴요. 내가 그렇게 많이 베풀고 그렇게 따뜻하게 해주고 내가 그만큼 공을 들이고 배려를 해줬는데 쟤네들은 너무 몰라.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것이 바로 가수명들이 주로 그런데 이 2번들은 조력자인데 세상을 이제 그런 사람들의 문제 관계 중심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 보이지 않는 이제 그 사랑으로 묶어두는 경우인데 왜 이게 나쁘냐 좋으냐를 이제 우리가 이제 깊이 들어가면 그 단순히 사랑을 주는 것이 주로 이제 많이 우리가 사랑을 받고 나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주는 만큼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마음에 부담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많이 늘 받았기 때문에 그럼 나도 마치 줘야 될것 같은. 그 정에 대해서도 역학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에 어떤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누구에게 어떤 일방적인 배려, 사랑, 뭐 이런 걸 계속 받다가 보면 우리 마음에 마치 뭐 같아요? 빚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되돌려줘야 될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만약에 이렇게 잘해줬는데 그 사람을 배신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겉의 의식은 좀 배신자 같은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2번들이 주로 하는 그런 거는 뭐냐면 이렇게 많이 도움을 주고 보이지 않는 끈을 통해서 애정이라는 끈을 통해서 묶어두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들은 주로 갖고 있는 것들이 먼저 주고 어떻게 돼요? 나중에 받겠다 하는 것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마음 밑바닥에. 그러니까 우선 내가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선 잘해줘야 된다. 내가 우선 먼저 베풀어줘야 된다. 그래야면 어떻게 돼요? 돌고 돌아서 결국 나에게 돌아오지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2번들이. 예. 그러면 이제 가수명 중에서 3번 유형이 있어요. 우리가 조력자라고 합니다. 이 3번들은 굉장히 성공하고 효율성을 많이 추구해요. 현대적인 감각을 많이 갖고 있겠죠. 그러니까 현대적인 뭔가 성공한다든지 출세한다든지 아주 그런 쪽에 굉장히 많이 가슴을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도 실적을 쌓고, 그러니까 하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마케팅 같은 것도 잘하고, 세일즈의 천재다. 그러니까 세일즈나 마케팅을 잘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그 천의 얼굴을 가졌다 그래요. 항상 이렇게 어디에 비유되냐면 이제 우리가 그 애니어그램을 동물로도 많이 비유합니다. 동물로도 많이 비유하고, 그각 유형마다 시간에 대한 느낌이 다 달라요. 우리가 시간을 다 갖고 있다고 하지만 그 시간마다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그 어떤 분은 시간 통과형이 있고 어떤 분은 시간을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그 생체 리듬 이런 것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유형마다 같은 우리가 24시간이라는 그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그 아홉 가지 시간 개념이 다 달라요. 또 감정 상태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동물로 이제 비유가 많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3번들은 주로 이제 우리가 비유할 때 동물이 카멜레온으로 비유가 많이 돼요. 변모를 하고 왜그그 이파리에 따라서 색깔도 막 변모하고 또막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성공의 사다리를 타고 오르는 그런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세일즈를 해요. 그럼 우리가 지속적인 다른 분이 번호가 세일즈를 한다. 자동차 세일즈를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럼 3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애니어그램은 가장 부정적인 단계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잠깐 보시면,
각 유형마다 아홉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1번에 아홉 가지 단계가 있고요. 9번에 아홉 가지. 요 안에 우리가 드롭다운, 점점점 밑으로 떨어져 나가면 수준이 아홉 개의 수준을 갖고 있고, 5번에도 아홉 개의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애니어그램을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그냥 아홉 가지 무슨 점성술이냐. 단순히 어떤 심리적인 차원에서 이 사람은 이렇고, 뭐 1번은 뭐고, 2번은 뭐, 이렇게 할 것은 아니라는 거죠. 더 깊은 그 안에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왜냐하면 각 유형마다 아홉 개의 단계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아홉 개의 단계를 갖고 있는 거. 말하자면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 얘기가 된대. 이 수준이 안 맞아가지고 말이 안 된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느낄 때. 또 느낌이 통합이 안 돼가지고 힘들다. 이런 분도 계시고. 그렇죠? 그것처럼 각 번호 유형에 1번부터 3번까지는 굉장히 성숙한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는 뭐 긍정적이다. 우리가 말 붙이기에 따라 다르겠죠. 4번부터 5번까지 여기는 보통 사람들의 의식 단계입니다. 4단계, 5단계, 6단계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면 같은 8번 안에도 4단계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죠? 같은 8번 안에도 5단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7단계, 8단계 쭉 이렇게 내려간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부정적인 단계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부정적이란 말은 여러 가지를 의미하고 있겠죠. 굉장히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항상 어떻게 돼요? 충돌이 잦을 거고, 어려움을 많이 겪을 거고, 같은 문제를 해결할 때도 굉장히 그 시야도 좁다가 보니까 자꾸 부딪히게 될 거고, 어려움도 느낄 거고. 그러면 이 부정적인 단계가 보통 사람들은 이 의식 수준에서 삽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냥 별 불편이 없어요. 그냥 웬만하면 타협하고 웬만하면 내가 또 나서기도 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살아가는 의식의 단계를 우리가 4단계, 5단계, 6단계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건 애니어그램이라는 것이 아까 배 말씀드렸죠. 이 배가 어느 쪽으로 가는데 내가 부정적으로 가냐 긍정적으로 가냐 하는 거에 따라 나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제대로 알 때 나를 알아야 깊이 지기면 백전백승이고 내가 어떤 쪽으로 가는 건가를 알아야 나의 채널을 긍정적으로 돌릴지 아니면 내가 볼륨을 크게 할지 볼륨을 작게 할지 나를 확장시킬지 내 의식을 크게 할지 아니면 작게 할지 이걸 조절할 수 있게 되겠지요. 그래서 나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이걸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애니어그램을 하다가 보면 그리고 이 단계가 그렇게 쉽게 뛰어넘을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 그래요. 그래 마음 공부를 하고 하는 것도 평생 열심히 뭐 노력을 해도 한 단계 올라가기 어렵다 뭐 이런 말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이 단계에 올라가는 게 어렵고 이렇던 게 구조가 그렇다는 걸 아시면 되고요. 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굉장히 부정적인 강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죠. 아, 너희 그 죄의 무게 때문에 또는 너의 그것 때문에 너희가 추락한다는 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무게 때문에 내가 가볍게 될 수가 있는데 내 안에 본질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고 그 안에 생동감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러 가지 두려움이라든지 어떤 어려움을 느끼면서 자꾸 많은 걸 입다가 보니까 무거워진 거예요. 그럼 그 무게만큼 어떻게 됩니까? 그 추의 무게만큼 우리가 점점 밑으로 떨어져서 이쪽으로 간다 할 때 어떻게 될까요? 이게 아주 부정적인 단계죠. 그래서 어떤 번호의 유형이든지 이 7단계, 8단계, 한 9단계 정도 가면 정신과 치료 안 받을 사람이 없고 문제를 안 일으킬 사람이 없고 하여튼 그렇게 된다는 거죠. 뭐 심한 경우는 자살도 합니다. 이 단계 밑에 있을 경우에는 이제 이런 거가 이제 우리가 의식 수준 또는 뭐 의식층 이 층을 하나 올라가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이제 애니어그램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3번들은 아까 그 성공과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실적을 쌓고 냉장고를 아니야 저 그 자동차를 팔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 파냐면 우리가 자동차 하면 상도가 있지 않습니까? 세일즈에도 사람이 도가 있지 않냐. 그렇게 쉽게 뭐 아무렇게나 팔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이 3번들은 일단 팝니다. 팔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는 파는 거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팔고 보니까 그 자동차가 아직 이 검증이 안 된 차였어요. 그러니까 만약 중고차를 팠는데 그럼 최소한 그 안에 있는 걸 전체적인 수리를 한번 해서 이게 안전도 검사도 하고 해서 남에게 팔고 해야 되는데 그게 급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이 3번들의 마인드에는 뭐가 있냐면 나는 주로 물건을 파는 쪽에 있는 사람이고 사는 사람이 자기가 급하면 다 알아보고 사야 되고 만약에 고장 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리하면 되고 수리 공장에 가서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이제 이 3번들은 주로 그 어떤 그 마음 밑바닥에 이제 우리가 가장 그 강박적인 걸 많이 얘기해요. 1번에 또는 뭐 강박, 3번에 강박인데 이제 속임수를 쓴다 뭐 이런 말도 많이 합니다. 그 이제 강박적인 충동을 일으킬 때 이제 3번 유형을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가슴 유형 중에서 4번 유형을 할게요. 4번 유형은 뭐냐면 심미가입니다. 굉장히 예술적인 감성이 막 뛰어나요. 뭐 창의성과 열정적인 감정을 많이 지니고 있고요. 예술적인 감각을 많이 키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3번들은 이제 우리가 그 모양이라든지 그 애니어그램을 보통 이제 아까 동물에도 비유하고 또 시각적으로도 다 느끼는 강도가 다 달라요. 여러분들 지금 눈을 감고서 이제 내가 어느 쪽의 시간의 과거의 방향이 어디 있나 다 다르실 거예요. 그 이제 잠깐 해볼까요?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각자 이제 뭐 편안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눈을 한번 쭉 감아보시고요. 나의 과거의 방향이 어디 있는가 한번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10년 전이든 5년 전이든 과거의 방향이 어디 있는가. 각자 다를 겁니다. 내가 느껴지는 과거의 방향을 만약에 앞에 번을 손으로 가리켜보세요. 앞을 만약에 자기가 현재 방향하고 과거의 방향으로 느껴지는 건 느껴지시죠? 5년 전이든 10년 전이든 아니면 아주 어릴 때든지 자기가 과거의 방향을 향해서 손을 한번 뻗어보세요. 각자. 손을 펼치셔서 한번 과거의 방향을 한번 펼쳐보세요. 자기가 느끼는 과거가 있을 겁니다. 과거의 방향 쪽으로 현재의 방향을 한번 가리켜보세요. 좀 손을 높이 하셔서 각자 손을 한번 높이 보세요. 과거 지금 현재와 과거를 동시에 한번 이렇게 한번 맞춰보세요. 다 펼쳐보셨습니까? 예. 그러면 눈을 한번 떠 그대로 계시면서 손의 방향 과거와 현재 방향을 그대로 보시면서 눈을 떠보셔요. 옆 분을 한번 이렇게 한번 보셔보세요. 그대로 얼어붙으셔가지고 그대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떠세요? 과거와 현재 방향이 다 똑같이 일치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보통 시간의 개념을 다 똑같이 받아들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갈등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라는 건 뭐냐면 나는 이런데 나는 이렇게 청소도 잘하고 일도 효율적으로 잘하고 난 사랑도 이렇게 많고 난 이렇게 지식도 많은데 니네들은 왜 그러니? 나하고 왜 똑같지 않냐? 그걸 자기 틀에다가 집어넣는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겁니다. 사람마다 갖고 있는 그런 그 자기의 감각 패턴도 틀리고 우리가 이제 선호한다는 그런 감각인데 그 감각도 틀리고 시간 개념도 다 틀려요. 어떤 분은 과거를 뒤에 있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옆에 있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각각 자기가 느끼는 강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애니어그램을 하다가 보면 효과는 뭐냐면 다르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다른데 내가 너하고 다르지만 내가 낫지 않냐 우린 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애니어그램에서는 아홉 가지 번호가 어느 번호도 우월하거나 뭐 떨어지거나 질이 좀 낮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똑같은 크기의 만큼 갖고 장점도 갖고 있고 단점도 갖고 있고 어려움도 갖고 있는 그런 무게를 그래서 애니어그램, 그라무스라는 그 히라부에서 나오는 것이 점과 그 무게와 그림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다르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시간이라는 것도 우리가 각각 다 다르게 느낍니다. 이제 3번들은 주로 이제 긍정적일 땐 독수리에 많이 비유돼요. 그건 뭐냐면 날쌘 힘 또는 어떤 독수리가 원래는 재생의 상징이라 그래요. 그래서 태양을 좀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거. 그리고 비행을 할 때도 굉장히 경제적인 비행을 많이 한다 그래요. 3번들 효율성을 따지니까 사람도 그렇죠. 효율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같은 걸 해도 최대값을 낼 수 있는 쪽이 어디냐. 이걸 따라가는 것이 바로 3번들입니다. 그러니까 독수리도 그냥 이렇게 바람을 타고 나가는 게 아니라 바람의 세기를 타고 아주 유유하게 높게도 낮게도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긍정적인 방향에 비유가 되고 그 번호마다 또 색깔도 추구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요. 4번들은 주로 굉장히 아까 그 우아하고 귀족적이고 세련되고 뭔가 신비로운 느낌을 많이 줘요. 또 신미안도 있고 매혹적이고 개성적인 창조성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로 뭐 소설가, 뭐 화가, 시인, 음악가 이런 경향이 많이 있는 거는 그 내면 속에 있는 것들이 아주 섬세하고 그 감정의 교류가 굉장히 잦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우리가 나쁘게 말할 때는 좀 변덕이 심하다. 아침 기운 따르고 저녁 때는 또 다르고 한 시간 느낌이 다르고 또 그 시간 딱 지나면 다른 느낌이 딱 와요. 우리가 개가 여러분 개 아시죠? 바다에 있는 개. 개가 그 조금만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그 모래바닥에 나와서 달밤에 막 춤을 춘다 그래요. 그 달밤에 이제 그 나름대로 개들이 군무를 한다 그러죠. 상상을 해보실 수 있으시겠죠? 근데 조금만 자극이 가도 개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그 모래톱 속으로 그냥 들어가 보는 것처럼 이 4번들은 굉장히 감정적인 거가 굉장히 그 깊은 체험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감정의 세가 깊다 보니까 작은 자극에도 상처를 많이 받고 움츠리고 많이 들어가고 뭐 이제 이런 경향이 많이 있고 평소에도 어떤 깊은 감동을 갈망하고 희노애락의 모든 감정을 많이 추구하기를 바라는 번호들이 4번입니다. 근데 이제 강함을 추구하는 장형들이 보면 이 4번이 하는 걸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뭐 하는 짓이냐? 밥 먹고 기껏 하는 게 그 감정 노름하고 있냐?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4번들이 주로 느끼는 건 그 지는 노을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기가 막힌 감상을 많이 갖고 있다 그래. 해가 뜨는 것보다. 우리 노을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무 느낌이 안 나세요? 술을 마시지 않고도 견딜 수 없는 어떤 4번이 하는 얘기는 덧없음, 뭐 무상함을 초월한 어떤 진홍의 아름다움, 뭐 이런 거에 대한 걸 많이 느끼는 번호들이 이제 4번인데 그 감정의 깊이 때문에 항상 이제 그 어려움을 많이 겪고 그 일상생활에 그 진부한 거를 도무지 못 참아요. 시간을 지키고 회사를 다닌다든지 뭐 누구를 뭐 돌보고 어디 가서 이거는 너무 자기하고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항상 분리를 하는데 어떤 식 특별함을 많이 추구해요. 근데 내가 다르다 너희들하고 너희들은 너무 수준이 낮아 이렇게 선택적인 거 또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천민의식을 그러니까 너희들은 좀 약간 밑에 아래 너무 감정이니까 말하자면 그 척도가 뭐냐면 우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다는 거죠. 아름답지가 않다는 거예요. 주로 이제 척도가 이 4번들은 이제 아름다움을 갖고 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굉장히 진보하게 보고 이제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그 또 이 4번들의 마음의 밑바닥에 정서는 외로움이 많이 깔려 있고 깊은 외로움에 이제 어때 해서 절망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주로 이제 이렇게 하죠. 그럼 5번은 뭐 하는 사람이냐? 5번은 머리형이에요. 잘 보세요. 5번, 6번, 7번은 머리에 에너지를 갖고 많이 쓰는 사람이에요. 머리에 에너지를 갖는 사람은 굉장히 현명한 사람인데 이 5번들은 알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정보 수집, 뭐 인색함. 그러니까 인색함이란 건 뭐냐면 정보를 막 수집합니다. 지금 이런 정신세계에서 제일 많이 오신 분들도 아마 5번 유형이 많으실 거예요. 알아야 된다. 세상은 어떻게 돼요? 지적이고 냉철하고 뭔가 정확하게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이해력과 통찰력도 많이 뛰어납니다. 이 5번들은. 그리고 호기심도 많고 지적인 호기심이 특별히 많죠. 그리고 굉장히 창의적이고 수용적인데 이 사람들의 집착은 주로 뭐냐면 모든 걸 알고 이해해야 된다. 이게 뭘까? 이게 궁금합니다. 가슴형들은 주로 사랑하면 그냥 가슴에 와서 닿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 내한테 와서 나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알아요. 가슴이 열리고 가슴이 따뜻해지고 행복함을 느낀다. 이 가슴이 금방 이렇게 오는데 어떤 머리형한테 나 사랑합니다 하고 결혼하자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머리형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사랑이 뭐지? 뭐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얘기를 하지? 사랑이라는 어떤 감정일까? 머리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나를 결혼하자고 하는데 정말 좋다고 하는 건가? 어디까지가 진실인가? 이걸 계속 따집니다. 머릿속으로. 그렇기 때문에
감정으로 이해할 부분이 따로 있죠. 그죠? 그런데 그걸 머리로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갭이 생기는 거예요. 감정에서 이해할 것은 감정에서 충분히 우리가 거기서 만족감을 느낄 정도로 경험을 하고, 머리로 이해하고, 머리는 판단하고, 분석하고, 사고하고, 대조하고, 어떤 거에 대해서 예측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게 머리잖아요. 근데 그걸 갖고 사랑이라는 감정, 또 어떤 거를 자꾸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생기고, 이제 미래를 예측하기를 좋아하고요. 이 5번들은 주로 이제, 제일 두려워하는 건 예기치 못한 사태. 내가 다 알고, 평소에 내가 다 경험한 건 괜찮은데, 낯선 거, 새로운 거,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이 많아요. 우선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알아야 움직여요. 어떤 새로운 사건이 딱 부딪히면, 불이 났을 때도 이제 이렇게 보면 감정형하고 머리형하고 장형하고 다 행동이 다 다릅니다. 불이 났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장형들은? 우선 띕니다. 그냥 뛰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갖고 가서 끄든지 담요 갖고 끄든지 도망을 갔든지 벌써 결정이 나는데, 머리형들은 불이 나도 너무나 순간적으로 일어나면 그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몰라요. 그냥 몸이 얼어붙는 것처럼 가만히 있어요. 그건 뭐냐면 머리는 근데 그 순간에도 아주 그 뭐라 그래, 이게 작동이 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불이 났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불이 났구나. 그래서 그걸 움직여야지 도망을 갈까 뭐 소방서를 부를까 하면서 이 내려오는 그 감정까지 내려오고 행동까지 내려오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느리고 행동이 뭐 이제 그렇게 하고 세상을 이제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항상 정돈된 이미 체계 의미가 뭐냐 항상 따져요. 뭘 의미하냐 이게 제대로 이해하고 언더스탠드 한다는 거에 대한 감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예, 그러고요. 6번도 이제 머리형이에요. 6번은 주로 이제 성실한 사람이라고 볼수 있는데, 성실하고 규범을 잘 준수하고, 아주 뭐, 예를 들어서 그대로, 콩이면 그냥 콩이고, 팥이면 팥이지, 다른 거로 바뀌는 법이 없습니다. 6번은 늘 추구하는 것이 안전에 대한 감각이에요. 안전해야 된다. 세상은 뭐니 뭐니 돌다리도 두들기고 가야 되고, 아는 길도 또, 뭐, 혹시, 돌연, 어떤, 뭐라죠? 뭐라 그러나.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많이 두는 거예요. 이럴 땐 나쁘게 되겠지. 잘못하면 뭐가 돌출 상황이 있어서, 그러니까 모든 걸다 예측을 하고, 가늠을 해야 움직이다 보니까 행동이 느리고, 좋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신중하고, 그렇지만 모험을 두려워하고, 6번들의 주로 이제 그 정서 상태라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굉장히 극단적인 그런 감정을 많이 갖고, 극단적으로 뭘 누굴, 이렇게 어떤 공격한다 그런 것보다 극단적으로 나쁘게 될 상황을 항상 머릿속에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부정적으로 봐. 그러니까 조심해야지. 왜?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번호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긍정이나 부정이라 하는 거는 뭐가 나쁘고 좋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자기가 불확실한 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많이 크기 때문에 늘 따지고 그러니까 뭐 어떤 소속 집단이 있다. 그런데 내가 내 편이다 느껴지고 자기 틀 안에서 봤을 때 이게 어떤, 그러니까 이 6번들이 주로 하는 거는 뭐냐면 어떤 틀 안에 안주하기를 좋아해요. 자기가 틀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조직이라든지 법, 규범, 규칙, 신념, 뭐 가치관, 뭐 종교적인 것, 어떤 신념, 이런 것들에 매이기를 좋아해요. 그래야 안정감을 느껴요. 자기 안에 홀로 서기가 안 되고 항상 큰 어떤 신념이라든지 어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권위에 많이 의존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6번들은. 그래서, 근데 이제 권위도 권위 나름이에요. 6번이 느끼고 있는 권위라는 거는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권위.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 이건 교장이 할 짓이 아니다. 그러면 이거는 교장, 그날부터는 그 사람을 교장 취급을 안 해요. 자기가 봤을 때. 선생은 선생다워야 되고, 또, 아이는 아이다워야 되고, 답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뭐, 모는 모다워야 되고. 그러니까 그 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키는 사람들의 의지대로 하고, 스스로 찾아서 하기보다는 이제 이런 틀에 매이다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일을 할때 지나친 준비성, 꾸밀거리고, 또 잘못될 가능성에서 많이 이렇게 집착하다 보니까 장고 끝에 뭘 둡니까? 악수 둡니다.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이 머리형들이고요. 머리형이 이제 그 하는 게 6번이고요. 7번들을 보면 보통 이제 그, 이 사람들 머리형이에요.
머리라는 그거의 중심을 갖고 있지만 거기서 나오는 가지가 세 개가 있습니다. 5번이 있고 6번이 있고 7번 유형이 있습니다. 근데 6번은 굉장히 성실하고 뭐 이제 규범을 잘 준수하고 그러니까 모험을 두려워하겠죠. 어떤 새로운 거에 대해서는 안 하려고 해요. 두렵기 때문에 뭐 잘못될 가능성이 많다. 많은 사람들이 겪고 뭐 세월의 깊이와 시간을 견딘 것들만 내가 받아들인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7번 유형은 머리형인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몽상적인 걸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뭐에 매달리냐면 재미를 추구해요. 재미를 많이 추구해요. 그러니까 재미라는 거는 뭐냐면 항상 자기 흥미거리를 느낄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주로 이제 계획을 많이 짭니다. 아이디어 짜고 가능성. 그러니까 이제 보통 아이들 같은 때 보면 이그 7번들 아이들 보면 계획을 많이 짜요. 주초, 월초. 뭐 계획을 쏙 이렇게 쌉니다. 등산 간다 하면 등산 계획을 다 짜요. 근데 등산 갔다 오면 막상 가려고 하면 짜는데 다 에너지를 다 써가지고 머리로 너무 많이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등산도 못 가고 그냥 그걸 끝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주로 계획 세우다가 많은 거예요. 누구를 초대한다 해도 벌써 초대하기 위해서 미리 계획을 다 장도 보고 뭐 어떻게 하고 뭐를 하고 뭐 앞에 요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뭐 뒷요리는 요리에 대해서 뭐 전체 요리에 대해서 뭐 상차림은 어떤 식 이런 쭉 하고 있지만 막상 이제 장을 보러 가려고 하면 다 지치는 거예요. 머리로 너무 많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7번들은 이제 아이디어와 어떤 가능성, 재미, 위트에 많이 추구하고요. 이 7번들은 주로 이제 7번 아이가 뜨면 분위기를 팍 띕니다. 그러니까 코미디언들이 주로 많은 이유가 이제 그 뭐라 그러냐면 이제 지금 분위기가 가라앉았잖아요. 그럼 7번이 딱 이렇게 오면 분위기를 몰고 다닙니다. 뭔가 가라앉던 걸 이렇게 업한다 그러죠. 우리가 분위기를 좀 이렇게 띄울 수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고요. 쾌활하고 유머가 있고 모험심이 많고 늘 바쁘고 뭔가 뿌리가 없나 하는 식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좀 나쁘게 말하면 산만하다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재미를 추구하고 한 가지에 열중하기보다 이일 저 일을 막 옮겨 다니면서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좋아해요. 이거 배우다 조금 휴식 나면 저거 배우고 이거 배우다가 뭐 재미없으면 다른 거로 바꾸고 많은 거를 배우고 있지만 깊이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번들을 우리가 이제 스스로 자기를 에너자이저, 그러니까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에너지를 뭘 준다는 건 힘을 준다는 것보다 재미를 기분을 이렇게 막붕 뛰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해요. 활기 있게 해주고. 그리고 재미있기 때문에 이 7번들은 주로 친구 새기는 것도 깊이 새기는 법이 없습니다. 약속을 해도 미리 열어놔요. 내일 우리 7시에 만날래? 그러면 7번의 경우는 그때 보고야. 내일 7시에 만나겠다는지 안 하겠다는지 이렇게 하거나 그렇게 하질 않고 잠깐 보고.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려 봤는데 더 재미있는 일이 없으면 갑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일이 있으면 글로 아무 미련 없이 글로 이동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항상 그 자기 자신이 많은 그런 걸 열어놓는 거예요. 더 재미,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보통 사람들이 장형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 7번은 사람 같아 보이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말이야. 저렇게 가벼울 수가 있고 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뭐예요? 가벼움. 저렇게. 그러니까 아이를 그런 아이 7번을 두고 엄마 아버지가 장형이면 그 아이 큰일 납니다. 못 빠지고 어떻게 저래가지고 그 험난한 정글 같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그 아이를 막 이제 이렇게 누르는 거야. 막 누르고 뭐 이래라 저래라 왜뭘 못해? 그러면 이제 이 7번이 병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애니어그램의 목적은 뭐냐? 목적이라기보다 애니어그램이라는 것은 다 갖고 있는 말하자면 그 장점이 틀리고 그 사람이 추구하는 거, 그 사람의 에너지가 다 틀리라는 거예요. 이 7번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은 그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 어떤 거가 있냐면 뭐 디즈니랜드 같은 것도 이 7번이 구상해내는 아이디어예요. 다른 번호는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없어요. 근데 또 예를 들어서 뭐 놀이동산에 막 이렇게 막 청룡열차 막 타고 올라가고 하는 그거 SF 영화에서 막그막 흥미진진해가지고 막그 용이 나타나가지고 뭐 싸우고 우주전쟁을 하고 막 별들의 전 이런 거를 아이디어를 낸 사람들은 7번들이에요. 그런데
장형 갖고는 그 아이디어를 내라고 하면 장형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아이디어가 안 떠오릅니다. 장형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일을 추진하고 행사하고 뭐를 밀어붙이고 세상을 움직이는 거는 장형일 수가 있지만 모든 아이디어를 주고 세상에 어떤 걸 하는 사람들은 7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번호가 아까 제가 이랬죠? 부정적인 방향과 긍정적인 방향이 있는데 긍정적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많은 서로 나 안에도 활력도 있지만 남에게도 도움을 많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7번들이 이제 이 7번은 항상 바빠요. 여러 가지 활동성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한 시간에도 10가지 생각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10가지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바쁘죠. 예를 들어서 무슨 티켓을 하나 샀어요. 요새 유명한 트란도트 무슨 유명한 오페라가 왔어요. 그런데 그 엄청나게 비싸게 표를 사고 애인이랑 둘이 같이 갔는데 열심히 보다가 보니까 앉았다가 가만히 앉아있질 못하는 거야. 궁금 바깥에 더 재밌는 일이 떠올랐어요. 그러면 가차없이 떠납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7번의 문제점이 그거예요. 더 재밌는 게 있다 하면 여기 가만히 그냥 떠납니다. 그럼 같이 갔던 친구가 어떻게 돼요? 열받는 거죠. 그렇게 항상 그 행복과 그 어떤 흥분과 다양성에 대해서 마음을 많이 열어놓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애니어그램은 그 아홉 가지의 성격 유형을 간단하게 이제 제가 그 한 시간 뭐 반 동안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는 이제 하나의 원의 개념, 상징에서 볼 때 원이라는 그 개념 속에서 우리가 중심이 세 가지가 돼 있고 거기에서 긍정적인 방향과 또는 부정적인 방향 또 거기에서 나의 수준이라는 걸 우리가 뭐 어떤 수준, 긍정적인 수준이냐 아니면 내가 보통 사람의 의식의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을 있는 사람이냐 이런 걸 가늠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인간적인 갈등을 이 애니어그램을 주로 이제 활용하는 게 많이 있을 수가 있겠죠. 성격을 파악했다. 우리가 깊은 내면 속으로 들어가서 아까 그 진화라든지 뭐 참 나의 개념 이런 거를 볼 때 그게 과연 어느 쪽으로 갈 수 있을까 이런 방향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고 워크샵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번호와 번호 사이에 어때요? 관계에서 우리가 왜 갈등을 일으킬까? 1번과 5번이 왜 차이가 나는가?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나하고 똑같은 줄 알았는데 나하고 똑같은 경향을 갖고 있고 나하고 똑같은 목표를 추구하고 또 안 되면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라. 나하고 똑같아지지 않냐 하는 거. 다르다는 그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1번하고 5번이 유사한 점이 있으면 1번도 장형이지만 굉장히 논리적인 게 많아요. 1번들은. 그래서 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서로 5번도 굉장히 관찰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이 차분하고 그래요. 그럼 둘이 유사한 점은 뭐냐면 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굉장히 감정적이고 잘 통제가 돼 있습니다. 스스로. 그리고 양심에 대해서 높은 기준을 서로 가지고 있고요. 집중을 잘하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서로 1번은 일을 완벽하게 하려고 해서 걱정이 많아요. 잘해야 할 텐데. 이게 잘 되고 있나. 이런 거에 대한 느낌이 항상 올라와요. 남이 볼 땐 참 완벽하게 참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그 내면 밑바닥의 소리는 뭐냐면 내가 이거 잘하고 있나. 근데 그 틀과 기준이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1번의 경우는 자기 안에 끝없이 올라옵니다. 내가 너무 만약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내가 너무 튀지 않나까지 결정을 해요. 내가 너무 이게 좀 도드라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 결제력, 자기 통제력이 강하다고 볼 수 있고 이제 5번의 경우도 자기 통제가 많이 되죠. 관찰자고 지식을 많이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런 걱정. 그리고 굉장히 둘이 독립적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그 어떤 그 완벽을 추구하면서 장형이니까 어떻게 돼요? 힘이 있지 않습니까? 밀어붙이면서 가는 힘이 있고. 근데 이제 5번들은 지적으로 무장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적 무장이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장형들하고 왜 머리형들하고 하면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머리형들이 보면 장형을 뭐라 그래요? 아우, 저렇게 무식하게 저렇게 힘만 가지고 설치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장형들 입장에서 보면 머리형들이 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말이야. 뭐 머리로 저렇게 아무것도 안, 뭐 알아봐야 뭐 별건가. 아는 게 힘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게 약이다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이 뭐
1번과 같은 점이 그렇게 하지만 또 서로 다른 점은, 1번과 5번이 다른 점은 이제 둘다 현실적인데, 그리고 이론적으로 무장이 좀덜 됐다고 볼수 있죠, 1번들은. 그런데 이제 5번은 추상적이고 굉장히 이론적으로 무장이 돼 있어요. 뭐 그런 점. 또 1번은 나서서 활동하는 걸 좋아하는 방면에 5번들은 움츠려서 뭔가 독립적으로 굉장히 독자적으로 뒤로 물러서서 관찰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게 좀 많이 다르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이제 뭐 1번과 8번이 뭐가 유사하고 어느 걸 다르고, 또 그래서 이 애니어그램을 이제 우리가 많이 활용할 때 이제 그 성격 유형을 알고 그 사람의 어떤 성향, 또 본능이 움직이는 게더 달라요. 어떤 사람이 이제 느끼는 그 강도와 이제 본능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마치 그 수학에서 얘기하는 집합과 이 집합이 교집합이 되면서 우리가 흡수도 될 수도 있지만 충돌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문명의 충돌도 될수 있고 한 개인 간의 어떤 갈등도 되고 이제 뭐 크든 작든 그런 속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거를 끌어낼 수 있는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애니어그램을 이제 적용할 때는 주로 이제 저희가 뭐 애니어그램과 건강이 어떻게 될 건가 알고 나서 어떤 쪽으로 내가 건강을 추구할 건가, 아니면 이제 그 이게 가봐야 되면 에너지 장이 형성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아홉 가지의 에너지의 점을 통해서 어떤 에너지가 나에게 힘들게 하는가, 또 어떤 에너지는 나를 편하게 하고 나를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는가, 뭐 활력을 주는 건가, 나에게 긍정적으로 창의적인 영감을 줄수 있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나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게 뭔가, 뭐 이런 거를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게 도구겠죠. 그래서 이제 이 애니어그램을 안다는 것은 이제 그 전체가 하나라는 개념을 아시면 되죠. 전체가 아홉 가지의 성격과 여러 가지 집착도 있지만 그 수준도 있고, 거기에 또 날개라는 개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좌우 날개와 또 어떤 사람끼리 맞는 부분, 또 우리 본능적으로 겹쳐지는 부분들이 뭐고, 이런 거를 이제 하나하나, 이게 우리가 동도석이라 그러죠. 동쪽에서 모든 도가 움터서 서양에 가가지고 그것이 좀더 구체적이고 디지털적으로, 아날로그와 디지털적인 만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우리가 뭐 어떤 직관으로 뚫어본다. 이 사람을 보았을 때, 한 사람을 볼때 벌써 알아본다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느낌이 오고 어떤 생각. 그걸 직관으로 했는데 이제는 과학적으로, 마음도 과학이고 우리가 심성과학이라고 그러죠.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떤 DNA와 어떤 마음의 DNA, 어떤 식으로 구조를 갖고 있는가, 이걸 이제 하나하나 파헤치는 그런 과정이 현대적인 그 애니어그램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게 뭐 애니어그램이 완벽하다 뭐 이런 거보다 이걸 현대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해서 애니어그램과 뭐 인간관계라든지 애니어그램과 뭐 기업 이런 식으로 통합을 이룰 수가 있겠죠. 예. 짧은 시간 동안 이제 여러분에게 애니어그램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소개하려고 했지만 좀 약간 미흡한 것도 있고 아마 그럴 거예요. 또 여러분 중에서 이제 오늘로 정하신 분도 계시지만 또 저하고 같이 워크숍도 하시면서 더 공부하실 분도 계실 것 같기도 하고요. 하여튼 좋은 시간을 저희에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이제 또 좋은 강의 계속 있으시니까 많이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러실까요? 애니어그램은요, 드릴게요. 그리고 내 안에 접혀진 날개라는 책이 있고요. 스티키 히데코가 쓴그 아홉 가지 성격이라는 책이 있고요. 또그 레베카 수녀님이 쓴그 애니어그램이라는 게 있고요. 또그 자아 발견에 도움이 되는 거는 내 안에 접혀진 날개. 리차드 로우란 분이 신부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 어떤 거 인간 성격 유형에 대해서 얘기하신 책이 있습니다. 내 안에 접혀진 날개라고 리차드 로 신부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아 발견을 한 여행, 마리아 버싱이라는 분이 쓰셨고요. 또 리차드 로, 리소, 그분이 쓴 애니어그램의 지혜란 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책들은 주로 이제 그큰 서점에 가시면 있고요. 지금 정신세계사에도 아마 애니어그램 지혜책은 있을 겁니다. 고맙습니다.